무려 5년째 국회에 수술실 CCTV 입법을 호소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무려 7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봤다는 어머니. 여기 피 보세요. 피. 피 막 쉴 때 피가 막 젖어가 있잖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PD수첩에 가져온 수술실 CCTV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정도 출혈을 저는 한평생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면도막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어머니는 아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영상을 수백 번 넘게 돌려보며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단서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도의가 수술 부위를 봉합만 하고 수술실을 떠납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등장한 의사. 수술 기록 어디에도 없는 유령 의사입니다. 지금 의사가 들어오는데 가운을 입고 들어와요. 그죠? 가운을 입고 들어오죠. 그 다음에 와서 글러브만 바깥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수술하다 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술방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덟 개가 열려 있었는데. 12월 9일 이 안에서 벌어진 진실은 무엇일까? PD수첩은 지난 수년간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대리수술, 공장식 수술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발해왔습니다. 수술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수술실로 뛰어들어가는 응급팀. 이렇게 뚜렷한 기록이 있는데도 정작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때마다 국회에선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환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단 하루 만에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선 법안에 동의했던 의원들이 돌연 참여 의사를 철회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그 취소하신 연휴가 있으신가요? 아니, 연휴는 아니고. 네. 시간이 취소하셔도 되게 그 취지 안 맞기 때문에. 네. 금방 끝났어요. 저하고 아무 협의가 없이 그냥 보좌관들이 해준 거예요. 안 좋은 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검토를 해봐야. 근데 이제 그 명단을 보고 엄청나게 의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표현 자체를 조금 거칠게 했었는데 그거를 전까지 말씀드려요. 저도 21대 들어와서 처음에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을 때 보좌진과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뭐 항의 전화를 비롯해서 또 지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한 파워를 갖는데 뭐 후원금도 끊길 수 있고 또 재선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초선 의원이 발의하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3선이나 4선의 다선 의원님들께 부탁드려서 대표 발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 우리는 환부를 도래하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을. 대리 수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는 거부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냐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권을 잃으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실에 드나드는 걸 수상하게 여긴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수술실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무릎관절 수술을 하고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에 잡힌 무면허 대리수술만 9차례. 2014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병원 의사 5명은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들은 항소심에서 전원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벌금형은 3개월 자격정지만 끝나면 바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옆에다가 그 건물을 한 5층 짜리인가 10층인가 큰 거 지어가지고 덜 잘 먹고 덜 잘 산다고 하더라고. 사건 해가지고 종교할 때쯤 해가지고 막 건물 올리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야 저래 해도 지금 건물 올리고 돈 잘 보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된다니까. 당시 정형외과 자리 인근에 새로 생긴 12층 규모의 대형 병원.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5명의 의사가 함께 지었습니다. 대리 수술로 처벌을 받았던 의사 5명 가운데 3명이 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당당했습니다. 나머지 두 의사는 2년 전 새로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도 5명의 의사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벌금 무시로 나선 따로 처벌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듣죠. 무슨 공부를 한 겁니까? 혹시 수술실 CCTV 한 번씩 있나요? 의사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자꾸 이렇게 없다는 말씀 마세요. 지난 7년간 이렇게 대리 수술이 들통난 의사는 36명. 대부분 3개월 내외의 자격 정지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건 7명뿐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시경을 받으러 온 20, 3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넣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내과 의사가 검거됐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20, 30대 여성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의사 황모 씨는 수면 내시경을 하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다시 전신 마취제를 투여한 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환자분들 주무시고 있으니까 깰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청소하라는 식으로 하고 그때들 내보냈죠. 사무실 압수하는데 서랍에서 나온 게 빈병이 한 50여 개 나왔죠. 발견된 것만 그 당시에도 그리 됐고 피해자도 많을 거로 많이 그런 저질런 걸 이렇게 발견돼가지고. 그는 어떻게 됐을까? 당시 사건이 있었던 곳엔 지금도 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역시 여기 2007년에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 나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후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2층에 내과 의원이라고 있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알죠. 그 사건 이후로 병원이 바로 문을 닫았나요? 네. 당시 재판을 참관하며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통영으로 오게 된 계기가 그 직전 지역에서 그때도 아마 울산인가 포항이 쪽으로 기억이 나요. 그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내려오게 된 계기가 이런 일 때문이었다라는. 그럼 그때는 처벌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처벌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합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1심에서는 7년이 나왔고요. 2심에서는 5년이 나왔습니다. 2년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확정된 행위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선고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5년 구역하고 예. 지금은 나왔고 예. 그 이후에 소문을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 이후에는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5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는 황모 씨. 이후 통영에서 그를 본 사람은 없었고 소문만 무성했다고 합니다. 아영실에서는 가서 또 의사님들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근데 딴 데 한다는 소리는 말 잘 못 들어.
저 어제 뭐 어디라 가더라 뭐 어제 국민이라 가더라 포항이라 가더라 그저 뭐 새로 체리가 한박한 새로 느끼고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행을 해도 계속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걸까? 사건 직후 경남도 의사회는 황모 씨를 영구 제명시켰습니다. 영구 제명을 해도 의사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우리 대원으로서 제명이지. 우리는 그 사람의 면허를 갖다 취소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의사 협회는. 의사회 영구 제명은 학교나 연수 등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의사회에서 정도돼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 못하니까. 다음으로 자기가 또 다시 재심 신청을 해가지고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대원거리장이 3년을 받았을 거예요. 현행법상 의사는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의 행방을 찾아 나선 지 일주일째. 황모 씨로 추정되는 의사가 근무 중이라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시라고 싶었습니다. 네네. 아, 있으세요? 근무하고 계신 분이시죠?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근무는 아니시고요. 언제부터 좀 근무를 하셨었나요? 근무는 좋은 1년 다 돼가시죠. 아, 네. 그 원래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오신 거거든요. 뭐 어떤 걸 담당하시는지. 주치의죠? 여기 주치의로. 네. 여전히 문제의 의사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의 성범죄 전과를 알 길이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은 지금도 환자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들을 진료실이나 수술실에서 만나진 않을까 불안한 것도 당연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 97.9%가 수술실의 CCTV 설치를 찬성하는데 이건 CCTV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달게 하자는 법안은 2015년부터 20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무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3건이 발의돼 있는데요. 저희 PD수첩은 국회로 찾아가 수술실 CCTV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7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당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간담회까지 열며 법안 통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더 생생한 우리 피해자들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담회 기초피해했습니다. 내일 보건부지 법안 소리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1년이 다 되도록 법안 심사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뭐 누구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저 야당의 어떤 정부적 판단들이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의사협회나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 의무화 설치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든 수술 범위를 할 것이냐, 아니면 환자가 요청할 때만 녹화를 할 것이냐, 녹화를 할 것이냐, 녹음까지 포함할 것이냐, 그리고 정말 그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어떤 경우에 제공할 것이냐,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내부의 의무화 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의원 12명에게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다는 것에 찬성했고 3명은 공감은 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나머지 두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반대하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했고요. 네. 저희도 다 환자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근데 그때 문제가 개인정보 이런 게 해결된다 했는데 저희가 그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에서 왔는데요. 그게 아마 지금 국민의힘 전반적인 지금 스탠스가 되니까 좀 이렇게 이것저것 좀 많이 좀 이렇게 고려할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노출된다. 아, 실제로. 네. CCTV가. 그 이게
구글링에 들어가서 그 참사를 찾으면 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관절고 정밀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어느 법이든지 항상 과잉 조치가 안 살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기간 예로는 국민들이 굉장히 여론상으로 꼭 진행하고 싶었고 그리고 공분을 산 지점도 있었기 때문에 입법 추진되었던 법안들이 나중에 현실에 적용하고 나서는 오히려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수질 CCTV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제도가 영속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상태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논의가 무조건 반대할 게 없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 목적. 대리 수술 아니면 성범죄 그리고 그 의료 분쟁에 있어서 환자의 방어권 강화. 이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지만 지금 입법 시도하는 않느냐는 것은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을 다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리 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도 의사협회는 발빠르게 사과했지만 수술실 CCTV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므로 빈대잡자고 초과 상관을 세우자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왜 수술실 CCTV를 이토록 반대하는 걸까? 대한의사협회를 찾아갔습니다. CCTV에 물론 순 기능이 있고 일부의 그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부분을 이제 걸러내는 증거 중에 하나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과연 뭔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방어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놓쳐가면서 외상 수술할 때는 막 드라마처럼 그렇게 막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빨리 피다라 뭐해 뭐야 막어 꺼져로 일단 덮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좀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실수한 거 아니냐, 너무 우왕좌왕한다, 피가 많이 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거냐라는 그런 분쟁의 여지가 또 생길 수 있고, 이런 분쟁의 여지가 한두 건 정도 생기게 되면 안 그래도 이 과는 갈 사람이 많이 없고 선택을 많이 안 하는 과인데 기피하는 부분들이 더 기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필수의 과가 무너졌을 때, 기피과가 정말로 무너져 내렸을 때 여파는 저는 엄청 클 거라고 생각해요. 대리 수술은 수술실 출입구 통제와 내부 고발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입장. 내부 고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발하고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 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료의 그런 그 감시 그리고 동료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최근 부산대병원에선 수술 중 의사가 메스를 집어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흉기잖아요, 저희가. 흉기를 근처에 두는데 그걸 갖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거랑 같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면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압박감 때문에 더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환자 안전에 위협이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환자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의료진을 위해서라도 CCTV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CCTV를 미리 지금 수술방 내에 설치한 병원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술방 내에 의료인들 간에 사실은 폭언폭행도 일어나고 뭐 성희롱 같은 발언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CCTV를 설치한 곳에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보고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을 보면 선의에 기대기에는 너무 지나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경미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아야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게 진짜 의사들의 윤리로 딱 자리 잡는 시기가 오겠죠. 수술실 CCTV를 먼저 도입한 경기도. 경기도는 3년 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군데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의식을 잃고 있는 환자가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일단 시범적으로 좀 보여주면 이게 크게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료진에게는 오히려 국민들의 환자들의 신뢰가 올라간 혜택도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나니까 뭐 환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고 뭐 의료진도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지금은 60 내지 한 70% 정도가 폐쇄회로 TV를 찍고 있는데 이걸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 세 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우선은 수술실 각 방마다 CCTV가 있는데 이 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수술 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시작하고 병원 내 소수의 책임자만 CCTV 영상을 관리합니다. 직원이라고 해서 이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비밀번호 공유도 하지 않고 책임자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항상 잠금화면으로 잠겨져 있어요. 지난 7개월간 진행한 수술 가운데 80% 이상에서 영상을 녹화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의료진의 위축도 없었고 환자들의 만족도는 커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믿음이 간다. 왠지 더 실력이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제 실력은 똑같은데. 의사들 중에 동의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제 다져서 얘기하기 좀 힘든 거고 뭐 이렇게 익명 게시판 같은 데 보면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꽤 있어요. 수술실 CCTV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사들 꽤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인정하는 게 아니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술을 시작을 하게 하면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수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어디냐 하면 마취제를 준 순간 주고 난 이후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놔두고 그 환자하고 의사 간의 신뢰를 100% 무너뜨린 쪽이 누구냐? 바로 본인들이에요. 의료진들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대리수술의 영상이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중앙파 방송에서 공개되는 이런 상황이 부끄럽죠. 그리고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도 부끄러운 상황이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는 그 자체로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의료계가 얘기하는 건 실제로는 저희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환자 단체가 그래도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거라도 믿고 싶어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6년 동안 적발된 대리 수술은 총 112건입니다. 연간 200만 건의 수술이 이뤄지는데 이에 비하면 많지 않은 숫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내부 제보자의 신고나 우연한 계기로 적발된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대리 수술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우리는 의사를 그냥 의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내 몸을 믿고 맡겨도 괜찮다는 믿음 때문인데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은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7월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의사들은 반대하는 이 법안을 왜 국민들은 찬성하는지 의료계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에 계셨거나 합의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